무서워 죽겠대요. 안 무섭게 좀 해주셔요. 제발 좀. 아, 거짓말 아니에요. 어쩐지 묘하게 돌아가는 두 사람의 대화.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걸까요? 그죠. 어머니 그 이야기를 지금 믿으신다고 하신 거예요? 제가 그래야 덜 아프니까. 안 그러면 엄마도 안 따르니까. 낳는다 가면 다 있거든요. 무당에도 가서 푸닥거리도 해보고 절에 와서 절 맨날 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절도 해보고요. 낳는다는 건 온갖 걸 다 해봤어요. 그래도 효과가 없고 계속 거꾸로 돌아갔다거나 하고 엄마도 믿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은. 아유 나 진짜 자주 어떻게 좀 낚아줘봐요. 제발. 저기 선생님들 높은 사람이든 뭐 체면이든 좀 제발 좀. 너무 피눈물 나. 제발 좀 살려줘봐요. 지구 거꾸로 돌아갔다니까.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줘보라고. 그거 몇 번이 나서 한두 번이 아니라고. 그러니까. 어떡해. 정신을 차리라고 혼도 내봤지만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까 두려워 언제부턴가 딸의 말을 받아주고 있다는데요. 어머니가 나가고 혼자 남게 되자 갑자기 그녀가 거실과 방을 오가기 시작합니다. 몹시 불안해 보이는데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믿고 있어요? 뭘요? 저와 제가 하는 말이. 왜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증거가 없으니까.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게 그녀는 몹시 불쾌한 모양입니다. 벼랑간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는 민지 씨. 그녀가 향한 곳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. 저기요. 제가 지구가 거꾸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요. 똑같은 일 일어나는 건 아시죠? 네. 그녀가 나타나면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. 저기요.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대부분일 텐데도 그녀 꿋꿋하기만 합니다. 잠시만 들어가도 돼요? 아니 그냥 여기서 증인 좀 해달라고요. 아니 자꾸 매일 너무 찾아가서 전화하는데 뭘 지금. 아, 저 똑같은 일 일어나는 건 알고 있잖아요. 내가 그거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똑같이 돌아가요. 내가 보기에는. 아니 거꾸로 돌아갔었단 사실 마음의 소리 들려갖고. 아니 그거는 내가 들린 게 아니고 아가씨가 들렸다고 나한테 말한 거지 내가 들렸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. 2층에서 매일 꽁까꽁까 거렸고요. 저 이상하게 소문 난 거 알잖아요. 무슨 소문이 나요? 나 아가씨! 나 이상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됐어. 알았어요. 아줌마한테 증인 안 해요. 아줌마 진짜 나빴어요. 증인 안 해요. 하늘이 알고 하늘한테 선물 받아요. 아줌마 그럼. 하루 이틀이 아닌 모양입니다. 예, 에스베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. 근데 이제 하루에도 세 번씩 네 번씩 올라올 때도 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든 뭐 한 번은 집에 올라오든 무작정 집에 들어가고 우리 집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대요. 무슨 뭐 도청장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. 자기 얘기를 막 뭐 이렇게 녹음해놨다고 그랬던가 뭐 계속 내가 뭐 자기한테 뭐 무슨 뭐 마음의 소리를 하지 않았냐고 뭐.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해요. 증인해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라도 얘기해주던가. 아. 자신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는 게 서러운 걸까요? 눈물을 쏟아내는데요. 사실대로 말 안 하니까 좀 진짜